자, 오늘 찍을 영상은 여러분도 MBTI 다 해보셨죠? 그렇죠. MBTI를 남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끼리. 맞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MBTI를 보나?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형은 무조건 맞출 것 같아. 네가 나를 대해서 뭘 알아? 아니면 아니게. 그러니까 나는 용지 다 맞출 것 같아. 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너 여기 있어. 티 나오지 개인적으로 티. 왜? 뭔가 좀 괜찮아요. F는 그럼 냉철한 사람이 아니다. 자, 시작. 알았어, 알았어. 넘어가보자. 방금도 봐봐. 감정적이었다. 아. 아까 했을 때 다 같은 결과 나왔어? 나는 그대로 나왔어. 나도. 아, 진짜? 심지어 과학이라니까. 과학이야. 9번 아닐걸? 영어도 아닐걸? 우리 막둥이 산호기부터 할 건데. 네. 근데 이거를 내 편 해도 되나? 어쩔 수 없죠, 기계 나오는데. 타닥타닥. 되나요? 어, 뭐야? 길고 고단한 한 주 끝에 찬욱님이 기다리는 것은 많은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긴 나만의 시간. 이건 무조건! 무조건 많은 친구들과 모임 자리죠. 맞아. 난 네가 집에 있는 거 못 봤어. 이게 모임 자리가 그냥 모임 자리가 다 그대로 봐요. 아, 아니 매일 붙어 있잖아. 사실 좀 웅이는 말을 해서 월세를 좀 깎아야 돼. 집을 많이 쓰니까. 맞아. 찬욱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기응변과 적응하는 능력, 꼼꼼하고 체계적인 능력. 임기응변 적응 무조건이지. 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너도 한번 한마디씩. 웅이가 꼼꼼하진 않지. 약간 부족하죠. 임기응변을 굉장히 잘해. 그니까. 근데 이게 요리조리. 좋게 말하면 임기응변이고 나쁘게 말하면 변명이 좀 많다. 순발력이 빠르다. 좀 빠르긴 해. 빠르긴 해. 네. 빠르긴 해. 수습 능력이 조금 제가. 근데 그 능력을 조금 딴 데 해도 됐겠다. 왜? 아, 왜냐면은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네. 업로드 하잖아요. 왜 다른 파일 올리세요? 아, 혹시 그 자리 좀 잘 안 되나요? 임기응변 있다. 니는 왜 웃어? 왜? 넘어갈게요. 찬욱님의 평상시 대화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활발하게 대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말 수가 없어. 일반적이 아니잖아. 일방적. 아, 맞아. 대화가 쌍방 통행이 돼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인데 네. 이거는 그냥 폭행. 대답하면 제가 대답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아니 근데 혼자서도 얘기를 막 하더라고 혼자서. 막 게임하는데 막. 맞아. 왕딤성. 빅토리아 뭐. 게임은 빅토리아. 스파크미. 찬욱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질까요?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사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사람. 근데 웅이가 좀 사려는 깊어. 깊은데 너무 이게 이쪽이어서 나는 이건 할 수밖에 없어. 그러긴 하네. 사려 깊긴 해. 사려 깊긴 한데 신중하진 않아. 진중할 때 진중합니다. 사려 깊고 활동적이고 개방적이요. 네. 근데 여기가 너무 세서 저는 여기 할게요. 너는? 나도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사람. 너는? 나도. 찬욱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팩트와 사실, 관계와 감정. 관계와 감정. 맞지? 아, 왜 너만 아는 척이야? 너는 관계와 감정을 원하는데 우리는 팩트와 사실로 조치잖아. 아니, 맞죠. 와, 하나 말씀드릴게. 다 티들이라. 형 힘들어. 한 명이 F가 있어야 돼. 너가 잘못한 거에서 우리가 감정을 가져야 돼? 알았어. 시작해. 계단으로 간다. 오케이. 찬욱님이 좀 더 끌리는 것은 이미 해본 적 있는 안전한 방식,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 뭘까요? 쟤는 혁신적이진 않지만 새로운 방식? 맞아. 그러네. 새로운 방식. 맞아. 사실. 웅이가 도전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거 말이지. 아니야. 유튜브 먹방도 하고. 네. 그러네. 개인 채널도 하고. 오. 그리고 또 틱톡도 했었어. 하지 마세요. 그거 좀 하지 마. 알았어. 또 뭐 하실 거죠? 기대해주세요. 찬욱님의 평상시 태도는 공정하고 올바른, 따뜻하고 친절함. 친절하지, 웅이가.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하진 않는데 따뜻하고 친절한 것 같아요. 친절한 것 같아요. 올바르고 따뜻하고 친절. 공정하진 않나요? 완전 불공정이야. 그러니까 왜 안 공정하냐면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래서 내 편을 들어준다. 아, 형 괜찮나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잘 맞았네. 계좌이체로 제가 3333? 네, 다음 중 찬욱님에게 가까운 것은 현실적인 사람, 기발하고 창의적인 사람. 둘 다 아닌데? 아, 둘 중 하나 뽑아야 돼요. 목할들. 그러니까 웅이가 창의적이진 않아. 근데 현실적이지도 않아. 맞아. 아, 나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해. 왜? 이런 사람이 싫어. 오티오 봐봐.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웅이가 아이디어는 없는데 말 그 장난을 잘해. 맞아. 유희죠. 드립이 좀 기발하긴 해. 맞아. 근데 이게
좀 이게 저조가 심해서 기분이 심합니다. 네, 재밌을 땐 진짜 재밌고. 맞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웅이가 사실 카메라 안에서보다 밖에서 재밌어요. 맞아. 비방용으로. 못 담는 게 아직 있나? 그러니까 19금 드리블 많이 친다? 아니. 오케이, 알았어. 좀 이제 너무 친근하게 드리블 친다. 뭐 예를 들어서 앵성? 이런 거. 일반적으로 찬욱님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영향을 고려하여 행동. 웅이는 조금 시선을 신경 쓰죠? 눈치가 아니고 내가 약간. 그래서 뭔가 말할 때도 넌 어쩌고 싶어 물어보면 형은 어째? 이런 경우가 많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형이 찬욱이를 굉장히 잘한다. 너 아, 간파하고 있어 그냥. 난 소소한 거 같아. 제 엄마예요 이게. 웅이가 나랑 나이 차이 좀 나니까. 저 7살이 낫나요? 네. 이렇게 안이 있어요. 차동님은 주변과 물건들을 잘 어지르는 편, 항상 정돈된 상태로. 정돈해. 아, 달라. 몸은 정돈해. 어디 나갈 때. 근데 집이랑 차는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더럽지도 않아. 맞아. 아니 나는 얘랑 군 생활을 같이 했잖아. 근데 보면은 항상 깔끔하고 청결했어. 정돈도 잘했고. 아, 나름 좀 정돈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쁠 아쉽긴 해. 그럼 넌 여기서 못 찍었네. 너를. 저는. 어지럽게. 그러구나. 근데 그렇게 막 또 어지르진 않아. 왕이 있거든, 어지르는 거 왕. 누구지? 누구겠니? 다음 편에서. 사동님은 산다는 것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 자주 생각한다. 생각 안 해, 이런 건. 그런 거? 그런 거? 내가 딱 보여줄게. 에이, 뭐 태어났는데 뭐 그런 거 생각은 머리 아픈 정. 와, 귀엽겠다. 아, 머리 아파. 와. 여행할 때 찬욱님이 더 선호하는 방식은 그날의 느낌에 따라 움직이기, 비교적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 느낌이죠. 그 웅이 친구랑 같이 여행 모임 있잖아. 네. P의 정석이라고. MBTI P. P. 다 P의 모임. 근데 제이도 한 번씩 P의 경험을 해보면 재밌어. 근데 머리 터진 줄 알았어. 숙소를 언제 적었냐면은 올라가면서 적어. 입실 30분 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히려 그러면 쌀 수 있다. 긍정인데 너도 피냐? 어. 너도 피잖아. 응. 나는 기다려. 누가 한 명 하겠지. 아. 다음 중 찬욱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과 기억, 영감과 상상력. 찬욱이는 영감과 상상력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경험과 기억. 나도 경험과 기억. 진짜? 웅이는 한 번 맛없던 건 안 먹어. 와, 논리적이다. 아,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합으로 먹는다고? 아, 그러네. 치킨을 상추에 싸 먹는다고? 게임을 하는 거 보면 쉬워요. 어떻게 하는데? 게임을 하면 경험과 기억이 있으면 잘하겠지. 아, 그러네. 항상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게 갇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네. 맨날 영도한테 지면서도 소원 몇 개 있죠? 1600개. 저 절대 돈 내기 안 합니다. 소원 내기로 합니다. 찬욱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가 소모된다. 근데 이게 또 성별이 다르면. 와, 이 말을 안 썼는데. 와, 이거 수십년 써버리네. 아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에너지를 가져간다, 자기가. 근데 또 이제 나보다 더 ENFP 있으면은 아이가. 맞아. 그러더라. 아, 너 그런 거 같아, 맞아. 너 친구들 옆에 있잖아, 너 조용히. 이 있어버리면 내가 와. 나중에 맞아. 신기해. 인싸들 사이 약사구나. 찬욱님이 더 선호하는 이야기 주제는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가능성과 아이디어에 대해. 게임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왜? 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지. 아, 진짜 조만간 제가 게임을 컨텐츠 한번 해야겠다 형이랑. 맨날 이러잖아. 형 나 개쩌는 거 생각했다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찬욱님이 선호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과의 이야기, 편하고 잘 아는 사람과의 이야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거 없지? 새로운 여자. 내가 사람입니다. 내가 할라 했는데. 아, 사람이에요, 사람. 아, 새로운 남자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가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 새로운 걸. 아. 솔직히 지원하셨나요? 오, 장윤도 잘 친다. 새로운 걸. 아니 근데 우리 남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도 좋아하긴 한데. 맞아. 저번에 브이로그 보니까 새로운 친구랑 놀더만. 그리고 이제 또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여사친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 여사친 있을 수 있다. 아, 말이 안 나오네요.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네. 아, 아니야.
친구가 고민이 있을 때 찬욱님이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 감정적인 공감과 경청. 이거는 무조건. 근데 여기 앞에 전 세 글자 붙이고 싶어요. 무지성 공감. 아, 에이! 아 근데 나는 오히려 위로받고 싶을 때 제가 찬욱이한테 좀 상담을 해. 진짜 잘해줘.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면 현서형한테 가고, 아, 너희들. 감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이제 가는 거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찬욱님이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한꺼번에 몰아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나 솔직히 저 인정해요. 인정해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고른 것 중에 인정 못하는 게 있어? 아니요. 그러잖아. 했어? 내일 할게. 했어? 내일 할게. 곧 해. 이제. 그래서 4일이 밀렸죠. 와, 나 그 4일 밀린 거는 진짜 어지러지라더라. 근데 결국엔 다 하지. 잘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다음 중 찬욱님이 더 선호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이거 무조건 그냥 즉흥적이죠. 즉흥이죠. 네, 말해 보여. 이거 인정. 말을 필요가 없. 입이 네. 입이 아파요. 인정. 그리고 즉흥적으로 약속 잡기. 너무 좋아. 그리고 약속 잡고 또 약속 잡기. 이중 약속. 야 이건 아니에요. 장난이잖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찬욱님은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따름, 가슴이 시키는 것을 따름. 가슴이 시키는 것을 따르는데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정확한데? 아 뭐 분석가들이 맞네요. 우미는 가끔 그러잖아. 뇌가 여기 있잖아. 아니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가끔 시킨 대로 가야 돼.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는 지루할 때가 많죠. 흥미로울 때가 많죠. 지루할 때가 많죠. 아니야 근데 우미는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해. 진짜로? 너 그럼 이거 뭘로 골랐어? 철학적이나 추상적인 이야기. 형 진짜 얘 잘한다. 그래. 나 뭔가 손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니 진짜 뭐 하면 안 되겠다. 아 해야 되는데. 아 궁금하다. 근데 너가 현수형 맞출지 난 누구 맞추지 않네. 근데 나는 다 맞추기 쉬워 사실. 찬욱님이 더 선호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적응하기, 가능한 상황들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모든 가능성에 열린 자세인 것 같아요. 맞아. 체계적으로가 일단 안 맞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뭐 하면 김인기? 맞아. 일반적으로 찬욱님은 비판적이고 올바른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타인을 배려. 타인을 배려하죠. 네. 그죠. 비판적이진 않아요, 친구. 무조건 긍정적이지. 맞아. 파워 긍정. 찬웅이 진짜 보조석 타면은 엄청 편해. 네. 뭔가 많이 돼 있어. 편하게. 나무 배려. 아 진짜. 맞아. 다 있어. 아 그런 부분이. 근데 그거 그걸 걸? 제가 자려고 해놓은 걸 걸? 아니. 맞지. 아 옆자리에서 이게.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아니에요. 찬욱님과 얼마나 자주 보는 사이인가요? 매일같이 보는 사이? 매일같이 보는 사이. 진짜 매일같이 보는 사이죠. 일주일에 같이 봤었죠. 찬욱님과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편한가요? 매우 편하죠. 이건 비밀로 해야 돼. 찬욱님께는 공개되지 않는데. 진짜 얼마... 솔직하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솔직하게. 아니 여기 마지막에 다른 친구들에게 찬욱님 만나보러 초청해. 나 어디서 한숨을 못 한대. 아니요. 찬욱님과 대화는 얼마나 잘 통하나요? 아 이거 우리 잘 통했잖아. 우리 그때 좋았잖아. 다른 친구들에게 찬욱님을 만나보라고 얼마나 추천할 수 있을까요? 아, 자신 있어 형. 잘할게. 요정도. 나 했어. 그럼 각자 몇 퍼센트 일치했는지 해볼까요? 나는 찬웅과 실제 응답 97%. 진짜? 와 진짜로? 와 대박. 네가 잘하네. 야 내가 너한테 많이 속았는 것 같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79%. 네? 내가 널 잘 아직 모르나 봐. 나 믿었던 만큼. 내가 너를 너무 좋게 생각하나 봐.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나는 92%. 와. 내가 생각하는 찬웅이는 E는 97% 나왔고요. 감정은 100% 찍었어요 저는. 100%? 형이 얘를 너무 감정적으로 봤다. 근데 난... 여기 보니까 98% 되는 것 같은데요? 나는 딱 그걸 딱 맞게 97% 했어요. 진짜? 아, 진짜? 야 근데 얘 진짜 거의 100, 다 맞췄네. 하나 틀린 것 같아. 용지적으로 너무 틀린다. 야 너가 79면 높은 거야. 이거 퀴즈는 댓글에다가 고정으로 해놓을 테니까 이제 구독자님들이 여러분들도 저희를 한 1년 넘게 봤으니까 아 재밌겠다. 100% 나오면 재밌겠다. 100% 나온 사람 인정. 인정.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것도